1-0으로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변수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몰리고 있는 5회 말 이정우가 흔들었어. 외야로 탕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 쪽. 좌익수가 잡았어요.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임병욱은 홈을 밟습니다. 한 점 추격하는 넥센 히어로즈. 이 실점은 정말 아깝네요. 기아 입장에서는. 네. 네. 기아가 몽우스에 홀린 이닝이 되어버렸다. 카운트가 유리할 때 강타자는 그냥 나가야 돼요. 3볼 1 스트라이크. 낮은 공 타격. 이격 장면 한 번 떨어뜨렸어요. 1루 성구. 1루 악성구가 됩니다. 주자 한 명은 들어왔어요. 일단 2대2 동점. 하는 제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아 입장에서는. 예. 카운트 하나 쳤어요. 아, 글록 맞고 굴절됩니다. 3루자 홈인 2루자까지 4원차까지 홈으로. 자, 타자는 2루까지 센즈의 역전 2타점 적시타. 4대2로 넥센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자, 그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센즈가 큰 스윙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김하성과의 승부. 김하성이 퍼올립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자, 애매한 타고 좌중간 쪽. 아, 잡지 못했어요. 버나디나가 잡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주자가 또 들어옵니다. 센즈가 홈인 5대2 석점차로 벌리는 넥센 히어로즈의 5회 말 대거 5득점 비기닝을 만들어냅니다. 투스트라이크에서 받아친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이정우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3루 돌은 이정우 홈까지 파고듭니다. 홈까지 다시 앞서나가는 넥센 히어로즈 6대5 서건창의 1타점 적시타. 믿을만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지금 없는 기아 입장입니다. 그렇죠. 센즈가 좌측으로 좌측 넘어갔어. 잘 센즈의 투런 홈런. 센즈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9월 22일 경기에 부진하다가 3점 홈런을 치고 나서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은 기아 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타구가요, 그냥 타구가 아니라 그냥 라인 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갔거든요. 주자는 스코어링 포지션, 2사 주자는 2루입니다. 자, 타자에게 오히려 더 약했던. 아, 자, 지금은 중견 쪽으로 합니다. 아, 뒤로 빠졌어요. 자, 한 명의 주자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넥센 히어로즈 임병욱의 1타점 3루타가 나옵니다. 자, 기아는 넥센전에 잘 친 이범호 선수가 또 좋은 타구를 날렸고 반대로 임병욱 선수는 또 기아전에 괜찮네요.